이게 원래 자체가 삐뚤어졌구만. 야, 삐뚤어진 게 보이냐 이거? 여기가 올라가 있지? 삐뚤어지지 않았어? 화면 자체가? 미안, 내가 들여다 너무 많은 걸 봤어. 자, 데미 좀 꺼내라 보시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도 몇 번입니까? 1번도 몇 번이었어? 3번이었었죠. ABC에서 운명에 맞는 남발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 질문이요. 유니크 슬랩, 제너럴 슬랩 그랬습니다. 아이디어들과 또는 이론들인데 인간 본성에 관한 아이디어들과 이론들은 have a unique general place in the science. 과학에서 일반적인 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유일한 자리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뭐였었어요? 유니크가 답이었었죠. 그죠? 과학하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이거 그런 내용 기억납니까? 과학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론을 제시하든 간에 과학은 전혀 신경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시 나왔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사회가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글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 그래서 답은 유니크가 답이었었죠. 그죠? 첫 번째는 유니크가 답이었었고요. 그 다음 B가 어디냐? B. 케어는 신경 쓰다의 뜻이고 디나이는 부인하다의 뜻이잖아요. The planets, 지구는요, 행성은요, really don't, 신경 쓴다고 안 쓴다고요? 우리가 걔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걔네들 어떻게 이론하는지 신경 쓴다고 안 쓴다고? 안 쓴다라고 했잖아. 그치? 아이씨! 자, 그래서 뭘 쓴다고요? 케어를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죠? 그래서 케어가 맞죠? 낫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케어가 맞고요. 신경 안 쓴다고 했죠. 그 다음 10번 갑시다. 인간은요, 뭐라고 얘기했니? 인간이라는 건 완성된 거라고, 미완성된 거라고요? 미완성된 존재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unfinished가 답이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었다고? 3번이 답이었습니다. 됐네요? 그 다음 AB에 들어갈 말. However하고 therefore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연결부터 얘기를 드리면 for example는 예시잖아요. 그죠? 예시. instead는 그 대신에 라는 뜻입니다. instead도 되게 유용한 연결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장 그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그거 하는 것 대신에 뒤에 우리나라 말도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한다, 뭐뭐 갖고 있다 그 대신에 빈칸한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반전될 때 비교대조할 때 쓰는 게 instead입니다. 알았죠? 사실은 instead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지? however는 역접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이요. 우리 그러나의 뜻을 갖고 있는 게 네 개 있다고 얘기했었죠. however, but, yet, still 네 개 알아들어 그랬어. yet하고 still은 잘 모르는 친구들은 꼭 알아둬야 돼. yet이나 still도 연결로 쓰이면 그러나의 뜻이라고 그러죠. 그러나는 뭐 할 때 쓴다고요? 첫 번째, 역접을 나타낼 때. 역접이라는 건 내용을 확 바꿔버린다 했죠. 그랬잖아. 그지? 선생님은 얼굴도 더럽게 생겼고 성격도 거지 같고 욕도 존나 잘합니다. 하지만 같이 지내보니 눈물도 많고 마음이 여리고 순수함. 내가 얘기하면서 존나 웃깁니다. 하여튼 이거 역접이요. 됐나요? 두 번째는 뭐 할 때 쓴다고요? 두 번째 뭐? 비교 대조할 때 쓴다고요. 그러나는요. 비교 대조. 우리나라는 기후가 따뜻합니다. 사람들이 참착합니다. 하지만 일본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비교도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뭐 할 때도 쓴다고 했어? 내용을 강조할 때도 쓴다고 했어. 내가 이거 얘기 다 해줬던 겁니다. 예전에 나랑 수업했던 친구들은요. 강조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어떨 때 쓴다고요? 내가 지난주 일요일에 소개팅을 했는데 소개팅 못합니다. 알았지? 얘들은 거야. 알았죠?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 용담인데 애도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팅했대. 와 나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았지? 예를 들어주는 거야. 소개팅을 했는데 정말 언니가 마음에 들었어. 얼굴도 예뻐. 성격도 좋아. 몸매도 늘씬해. 하지만 더욱더 좋은 건 집이 부자야. 됐냐? 내용 강조할 때도 쓴다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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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더 좋아. 이렇게 해요. 됐어요? 그럴 때도 그러놨습니다. 됐니? 네 번째는 뭐 할 때 쓴다며? 자주 나오진 않지만 화제를 전환할 때도 그러놨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건 그렇고의 뜻으로도 쓰일 때가 있어요. 알았죠? 아, 나 어제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어. 듣기 싫잖아. 그건 그렇고 너 밥 먹었니? 이거 얘기할 때.
하지만 너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해. 됐나요? 화천으로 할게요. 내가 이거 항상 써줄 때 이 순서대로 얘기해 주거든요. 왜요? 이게 많이 나오는 순서예요. 알았죠? 특히 이거 3번 잊어먹지 마세요. 3번 되게 많이 나와요. 강조합니다. 했냐?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우습게 공부해버리면 좋아, 좋아, 좋아 나왔으니까 하우버 나왔으니까 반대말 나올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측면에 더 좋은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3번을 쓰이다. 했냐? 하우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우버 다음에 문장이 정말로 중요하다. 알았냐? 또 확인해 두고 인팩트도 이것도 골가능동입니다. 인팩트는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우리가 한국말 쓸 때 사실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지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사실 그런 거 아니야. 역적으로 쓰이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팩트가요. 됐나요? 사실 그거 아니야. 그거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임팩트란 말 쓰고요. 좀 더 뭔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할 때도 임팩트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임팩트는 되게 잘 보셔야 돼요. 됐나요? 앞뒤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임팩트가 역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알았지? 예시, therefore. therefore는요.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라고 해요. therefore 앞 문장은 원인을 나타내고요. therefore 다음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therefore 원래 뜻이 뭔데? 그래서 그런 거잖아. 그지? 사로세우면 밥을 많이 처먹었다? 그래서 돼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 in addition은 추가, 첨가를 나타내는 말이죠. 뭔가 부연 설명할 때. 그래서 거기다 더해서 또 어떤 거 얘기하고요. instead 뭐하는 것 대신에 아까 얘기했었고 다 얘기했던 거예요. 됐니? 이거 답은 however하고 therefore가 답이었었습니다. 가봅시다. 왜 그런지. 올라가봐. 여기였네요. 여기에 however. 그 다음 여기에 therefore였었는데요. 자, 다시요. 여기에 앞 문장 봅시다. 행성은요. 신경 안 써요. 우리가 걔네들 어떻게 생각하든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론을 하든 신경 안 쓴다고 해요. 됐니? 하지만 우리는 꼭 걱정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내용이 확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우에버가 다릅니다. 앞뒤 문장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erefore는 내가 인간교로 나타낸다고 했죠. We design human nature.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설계합니다. By designing, 설계함으로써 the institution, 제도, 뭐 제도 within 어디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제도 안에서 디자인함으로써 그래서 we must 우리는 꼭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사회를 설계하니까 사회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다른 게 정의내릴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어떤 종류의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지를 우리는 꼭 따져봐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이걸 설계해야 된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refore가 답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시험 문제 된 거 미안하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알았지? 학교 기출로 나왔던 것들입니다. 알겠어? 이거 수능 특강이잖아. 수능 특강 내내 고3 올라가면 교재로 다 쓰지 않니? 학교에서 다 쓸 거라고. 그 학교에서 기출 문제로 나왔던 거 뽑은 거라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내 고3 올라가면 이런 종류의 시험 문제들 많이 만나게 될 거니까. 아, 중요한 건 3번은 내가 낸 겁니다. 알았지? 3번은 내가 낸 거야. 자, 밑줄 친 A의 우리말 같은 의미가 되도록 아래 조건을 참고해서 써라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좋아서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봐. What he meant is 그가 의미했던 것은 까지 주어고요. 그 다음에 that 이하였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내가 왜 냈냐면 이거 it is 때 강조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으로 고3 때 공부할 때 수시반이어서 내신을 준비한다면 이때 강조문 들어가는 문장은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서술용으로 내기 딱 좋으니까. 수능 특강이 아니어도 여러분들 고2 올라가서 내신 대비할 때 이때 강조문 나오면 모든 선생님들이 얘들아 이거 중요해. 나 같으면 이 문장 외울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줄 거라고요. 됐나요? 이때 강조문은 단골이니까. 그가 의미했던 것은 된 이한데 바로 뭐다?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의 본성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바로 뭐가요? is very much the product 바로 그 산물 사회의 산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그 산물 바로 그 산물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을 갖는 건 인간의 본성 특성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됐어? 그래서 it is the 강조문 얘기했었고요. 다음 문제로 봅시다. 이건 뭔 글이었었냐?
아, 직업마다 특별한 의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납니까? 아, 원래는 다 쓸데없는 행동처럼 보여.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근데 그 직업만의 독특한 의식, 의례 행사가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니? 의사, 수술하는 사람들은 손 소독제 쓰면 30초면 균 다 없어져. 근데 뭐하고 있다고? 7분 동안 손가락 문질 후닥거렸다고요. 바깥에 볼 때는 정말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7분 동안 손을 씻으면서 자기가 수술하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잘 수술을 성공했다고 서로 의식 그렇게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였었고, 두 번째 예시는 뭐였습니까? 부기장이 비행기에 문제가 있나 없나 한번 돌아다녀보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다녀서 문제를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다녀보는 겁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한테 마음까지 열린 행사, 그 관련된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가봅시다. 밑줄에 이즈 문맥상 낱말이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런데 이거 차였습니까? 이거 무슨 단어인지 압니까? 듀비터블이요. 의심스러운이란 단어예요. 알았지? 의심스러워.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듀비터블. 의심스러워. 의심스러운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여기에는 원래 단어 뭐 써야 돼요?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갔었어야 돼요. Undeniable이 맞습니다. 해석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While the necessity of the prolonged scrub, 그렇게 연장되어진, 늘어난 스크럽, 손을 문지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open to question, 질문을 유발할 수 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With the advent, 뭐의 출현과 함께 현대 germicide, 세균 살점제, 그러니까 세균을 없애버릴 수 있는 그것의 도래와 함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It's traditional, 전통적인 역할. 뭐를? 수술을 준비하는 팀, 수술팀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전통적인 역할. Delicate procedure, 뭘 위해서? 아주 섬세한 그 수술의 절차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까지 맞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성스럽게 준비하는 거죠. 고3이 돼서 수능 보러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 기억나는 게 선생님은 수능 보기 100일 전에 100일주를 먹으면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100일 전날 술을 처먹었고요. 그 뒤로 9땡주 99일 남았을 때 8땡주 88일 남았을 때 그거 했었고, 그 다음 또 뭐 했냐면 선생님 독서실 다녔었는데요. 독서실이 요즘 독서실 남자 여자 따로따로 있습니까? 독서실 어떻게 돼 있냐? 요즘 안 가봤어도 몰라. 독서실 어떻게 돼 있어? 주로 같이 돼 있어. 같이 하냐? 주로. 예. 따로 있는 데 있긴 한데. 아, 씨발 독서실 다니고 싶다. 자, 우리 때는 남자 여자 완전히 갈라놨거든요. 완전히 남자 룸 여자 룸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자 룸에 들어가가지고 방석을 훔쳐갖고 오면 시험 잘 본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직거리에 있었습니다. 방석 내가 6개가 없었는데 결론은 시험을 못 봤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거 수능 볼 때요. 수능 볼 때 그날 아침에 나갈 때 왼발부터 나가라고, 집에서 나올 때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 자세입니다. 알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미신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다 필요 없고 D번이 잘못됐습니다. D번이 잘못된 거였고, 다음 A, B, C, D 아까 가리키는 것을 영어로 쓰세요 그랬어요. 잘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A번 가봅시다. A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자, 앞에요. 모든 장소에 있는 사람들,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그들의 특별한 문화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It is just as true.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키운 건 뭡니까? 특별한 문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특별한 문화의식, 이걸 얘기하는 거네. Their special cultural rights를 써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 people까지요. People everywhere have their special cultural rights. 이건 똑같습니다. 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 B번 갑시다. 대미가리 키우는 거예요. What appears to be a superficial set,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들, of actions, 행동들,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외부 사람들은 되게 피상적이고 수박 겉핥기로 보이는 것은 결속합니다. 내부자들을 함께 결속한다고요. And you put, 놓습니다. 대미가 이렇게 하면 뭐겠어? 내부자들, 그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in an appropriate frame of mind, appropriate, 적절한 마음, frame, 틀을 갖게끔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대미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인사이더를 갖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미친 짓거리입니다. 알았죠? 이해 못한다고요. 근데 내부자들을 결속시키는 행위, 이게 문화적인 의식이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B는 대미 가리키는 건 인사이더스가 되는 거고. 다음 C번. C번은 뭐였었니? The first officers. 아, 부기장 얘기하는 거였었네요.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자, 부기장들은요. 거의 없어요. 뭐하기요? Discover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다는 걸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지.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돌아다녀보는 것. 데이. 그래서 부기장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The first officer. 이 얘기하는 거죠. 됐냐? 그래서 이게 C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D 어디? 자,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키는 건 뭔데? 비행기에 내려와가지고 이륙하기 전에 조사해보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네. 그죠? 졸라 키네요. D번 이게 맞나요? Work around inspection before takeoff. 여기까지만 썼네. 잠깐만.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지. 비행기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륙하기 전에 주변을 걸어다니면서 조사해보는 것.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였었지. 그것은 prepare, 준비하는 겁니다. 칵핏 크루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의식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죠. 다음 윗글의 주제였습니다. 답은 4번이었었죠. Distinctive cultural rights.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적인 의식. 모든 직업들이 있어서. 됐어? 그래서 각 직업마다 이렇게 있다고. 됐나요? 본인이 한 거 데일리 테스트 좀 한번 봅시다. 언니, 내려봐. 이거 못 찾았어? 이건 왜 틀렸어? 딜라이브, 빼앗어오다 했잖아요. 그것의 의미와 빼앗어온 마음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왜 4번을 안 봤어? 이런 식. 이거 인정 못 들었어. 이거 이때 강중훈이라는 분을 봤어? 이거? 늘 안 들어왔지. 그치? 영상 이거 좀 연습해. 알았지? 그 다음, 이거는 틀릴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거는 맞춰줄 수 있어야 돼. 됐냐? 연습해. 좀 해. 알았지? 아윤스. 왜? 이분 왜 가려? 야, 이 지배야. 해석해 본 거야? 이건 뭐지? 그래, 이것도 맞지? 맞았어. 잘 썼네? 이건 좀 어려웠네? 그치? 아무 잘 썼네. 잘 썼어.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것처럼 주변 문화에서 그러한 것처럼. 그래, 이건 이렇게 와도 되겠네. 아, 이렇게 와도 되겠어. 이게 뭔데? 항공사만 냈었어요. 죽을래? 아, 씨. 야, 이거 왜 틀렸어? 너도 이거 찍었어? 이건 먼저 보려고. 동시에 그래 좀 야 이 새끼 이거 다 틀렸네 이거. 야 해석 안 되냐? 근데 시험은 여기서부터 썼어? 그럼 뭐? 우선 야 이거 봐봐 그들은 잠깐만 C가 이거지? 네. 그들은 발견합니다 잘못된 것을 거의 발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잖아 네. 사람 이거밖에 안 돼 뭐가 없어서? 아 그래서 안 썼다고? 이런 건 단수나 복수 아무거나 받아도 상관없어 앞에 단수라고 해서 무조건 단수로 받는 법 아니야 알았지? 복수로 받는 경우도 있어 알았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돼 그래 다 썼어요 얘도 이거 틀려 이 데이가 가리켜놔서 아 디비야 디 뭔데? 그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내려갖고 조사한다는 말 써야 되겠죠 이게 들어가야 되겠지 아 여기 뒤에까지 써야 되겠지 아 그렇지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내려 그 다음 행위를 해 한 바퀴 돌아다녀 보는 거야 조사하면서 이륙하기 전에 여기까지 다 써줘야지 원래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글쎄 아무리 차차하네
이거요. 딜라이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유래라는 단어입니다. 유래. 문화적 의식의 유래와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나요? 유래가 들어가려면 이거의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 맨 처음에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래라는 거예요. Delivation. 1번은 Truth and Falsehood. 진실과 거짓. 뭐? 문화적 의식에 대한. 그 다음 3번 Superstition. 미신이란 뜻이죠. 이 단어 알아요? 미신이란 뜻이에요. 알았죠? 미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알았지? 각 문화마다 독특한 그런 의식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미신이라고 비판하는 길이 아니죠. 그죠? 네? 좋아요. 다음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아니 교과서니까 우리 책 펴보세요. 우리 4강 3번 봅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알았죠?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출력해 주세요. 알았지? 우리 지나간 것들. 선생님 저 복습하고 싶은데 해석본 있는 거 이거 자습서 좀 뽑아주세요. 그럼 내가 뽑아줄 테니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부탁 안 해요. 부탁할 거예요? 안 할 거지. 달라고 얘기 안 한 거잖아. 어차피 답지 인터넷에 다 떠들고 있는데 답지 다 에이씨. 자 갑시다. 상황 3번 갑시다. 자, 복장의 외향의 영향. 이 글의 토픽입니다. 아, 잠깐만. 답부터 먼저 체크해야죠. 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답은 5번이었습니다. 알았지? 답은 5번입니다. 복장과 외향은 사람들의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는데요. 특히 복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짜증이 났습니다. 외향도 그렇대요. 겉모습이요. 야, 너 왜 웃어? 내 겉모습이 어떤데? 야, 이 나쁜 것 들게. 야, 그래 이런 걸로 웃으면 안 돼.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너 우리한테 있는다, 너? 다음 자, 왜냐면 내가 제일 크게 학생들한테 제일 크게 오해를 받았던 게 셔틀버스 기사님인 줄 알았다라는 얘기가 가장 충격이었어요.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알았죠. 그 다음 뭐 깡패다. 사채업자다.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이제 반응하지 않는데요. 학원에 있는데 신규생이 오는데 그 학원은 애들 등원할 때 인사해 줬었어. 앞에 서가지고 데스크 앞에서. 근데 인사를 딱 하는데 그날 처음 등원하는 애가 있는 거야. 근데 등원하는 애가 내가 안녕 그랬더니 쭈삐쭈삐하면서 인사를 하는 동안 말을 누가 하더라고. 들어갔어. 그런데 내가 수업에 딱 들어갔지. 그랬더니 걔가 나를 딱 보더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 선생님이 좀 몰랐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자기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그럼 나 누군지 알았니?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 그래갖고 얘기 안 하면 수업 안 한다. 빨리 얘기하라 그랬더니 셔틀 아저씨인 줄 알았대. 그래서 이 학원은 정말 저 셔틀 아저씨는 오지랖이 넓기도 하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우리한테 인사를 해주다니.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나 그때 충격 먹었잖아. 아니 셔틀버스 아저씨를 내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선생님으로 보이는 얼굴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 공감하냐? 이 나쁜 놈들. 자 가보자. 복장과 외향의 영향입니다. 겉모습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기 써놨습니다. A uniform is a tool. Uniform은 도구이다. Of communicating what we are.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What, 우리가 누구인지. 아, who가 들어가면 우리가 누구인지인데요. What을 쓰면, 여기 잠깐만 봐. What, 주어, 비동사를 쓰게 되면 이건 주어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what 다음에 주어 have를 쓰게 되면 갖고 있는 거잖아. 이건 재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라고 내가 해석을 했지만 누구라고 그러면 who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누구라고 해석을 할까?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가치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 다음, the effect of garment. garment라는 단어는 의류, 옷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옷, and 그리고 onlooks cognition, 인식이라는 단어지. 외모에 대한 인식, 이거에 대한 영향 얘기하는 겁니다. 즉, 외향을 얘기하는 거죠. 주제는 잡아드렸고요. 글 보면서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그죠? 유니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쭉쭉쭉 가봅시다. A young police officer, 젊은 경찰관이 puts on uniform. 아, uniform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니폼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일하다의 뜻을 잊어먹으면 안 돼. 알았지? 니네 유니폼은 다 똑같은 걸 입고 있는 거 얘기하잖아. 학교 교복은 교복도 유니폼이잖니. 그치? 똑같다, 동일하다가 원래 어원이야. 알았죠? 어. 유니,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폼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하나의 형태, 동일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고 알아주시고. 자, 다시요. 젊은, 오늘 손 많이 해서 발음이 안 돼. 알았지? 헛소리 하더라도. 나 쓰러지면 119에 신고해줘. 자, 젊은 경찰관이 유니폼을 입게 되면,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요. 그것은요, almost, 거의 certainly, 거의 확실하게 feel, 느낍니다. strange and go foreign. 되게 낯선 애, 그리고 외래적인 거네. 생소한 애, 낯설다,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됐어요? 어. 자, 이건 누가 느끼는 겁니까? 젊은 경찰관이 자기가 유니폼을 처음 입었을 때 느끼는 겁니다. 되게 낯설고 어색하다. 여러분도 교복 맨 처음에 입었을 때 아마 기억날 겁니다. 되게 어색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 아니야. 경찰관이 느끼는 거야. 자, 그 다음. 옛,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경찰관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 얘기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To that uniform. 그 유니폼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In a range of. range는 범위를 나타내잖아요. In a range of 하면 다양한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니까요. More or less는 여기는 상당이라고 예상적인 것, 해석을 써놨지만 More or less는 원래 뜻이 다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다소, 상당한 다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그 유니폼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나도 느끼는 거고 니네들도 느낀 거지만 나는 내 신원 조회를 해보면 나는 전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은 범칙금을 낸 적도 없어요. 아, 과속해갖고 딱지 낸 적은 있습니다. 알았지? 그거 빼고는 난 죄를 저지른 게 딱 하나도 없거든? 하나도 없는데 괜히 죄를 안 저질렀어도 옆에 경찰이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왜? 난 마음이 여리니까. 니네들도 그러지 않니? 옆에 경찰관이 있으면 괜히 내가 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데 괜히 좀 심장 두근대고 그러지 않아? 어, 씨, 이거 나만 이래? 내가 나쁜 놈이군요. 자, 하여튼요. 다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그 유니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Just as,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do, 그러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처럼. do라는 말은 react를 대신해서 받는 말이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대동사 조심하세요. 알았죠? 재작년 수능의 어법 문제의 답이 대동사였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알았지? 여기가 만약에 비동사였으면 여기에 뭘 써줘야 돼? are를 써줘야 돼. 됐냐? 근데 react는 일반 동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 써줘야 됩니다. 알았죠? 대동사요. 그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to 누구한테? 성직자들 또는 하얀색의 옷이 입혀진 의사들한테 그러는 거죠. 그냥 니네 병원 가서 의사 만났을 때 성직자 만났을 때 야 목사님이나 이렇게 성직자 중 아 주의라고 만드시 스님들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경건해주고 예의를 차리자니 그러는 것처럼 복장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겠다. 됐나요? 경찰 제보를 보고도 그렇게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해석본 직역 아래에 이 글의 구조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눈에 안 보이면 얘기하세요. 여기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이거 도입, 토픽은 유니폼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얘는 유니폼에 관한 얘기고 유니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그 다음 이러한 반응들 즉 이러한 반응들은 뭐 제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 보는 사람들의 반응 얘기하는 거잖아. 이러한 반응들은 help, 도움을 줍니다. make, 만드는데 그 경찰관이 느끼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사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자기가 또 느끼는 거야. 경찰관이 느끼는 거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알았지? feel a part of uniform. 유니폼의 일부라고 내가 제복의 일부구나 라고 느끼도록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And 그리고 more comfortable, 좀 더 편안함을 느끼는 데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With the role,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 That goes with it. 그것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키운 건 유니폼이죠. 그죠? 유니폼과 go with, 함께하다, 함께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게 만든다. 됐나요? 경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제복이 어때? 입은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그 제복을 바라보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친다는 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됐나요? 좋아요.
설명 글이었었고요. 그 다음요. 진정한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물이 되는 거죠. This is the point of uniforms. 유니폼의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유니폼의 역할이 바로 뭔데, 선생님이 나랑 같이 예전에 수업했던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 이 점 두 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콜론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지. 이 콜론은 뭘 나타낸다고요? 앞 문장이나 앞 단어에 대한 부연 설명, 상세 설명을 나타냅니다. 됐습니까? 동격이라고 같이 봐도 됩니다. 알았지? 유니폼이 바로 이게 핵심인데 뭐가 핵심이냐? 데이가 읽힌 건 유니폼스입니다. 복수라서 데이가 받았어요. 유니폼들은요, 도움을 줘요. 사람들이 스스로를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기 자신의 역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준다고요. 이해하세요? Into a particular way of behaving. 행동하는 특정한 방식으로요. And to communicate clearly. 분명하게 의사소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거 충분히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유니폼이 되게 중요해요. What function? 무슨 기능이요? That person, 그 사람이 is expected, 예상되어지는 것. To perform. Expect라는 단어는 오형식으로 잘 나온다는 거 알죠?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수동태가 돼서 be expected 다음에 투부정사 바로 붙어줘야 됩니다. 알았지? 그 사람이 수행하도록 예상되어지는 어떤 기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의사소통하는 기능까지 있다. 유니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유니폼 역할에 대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입니다. 뜨니? 그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떻게 됐어? 도입. 도입에 대한 설명. 그 다음 뭐? 주제문이었었죠. 그쵸? 유니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 주제문이면서 여기 써있지. 위에 설명을 요약 정리하는 문장이다. 제복의 의미는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게 해준다. 됐나요? 유니폼의 역할이네요. Our dress, 우리의 복장과, 나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수업해주기 전에 나도 문제 풀어보고 나도 읽어보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겉모습도 이렇대요. 알았죠? 외모 얘기하는 거야.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요? 얼굴이라고요. 알았죠? 폐하늘입니다. 자, 우리의 복장과 겉모습, 외양은요. A sort of uniform, 유니폼의 한 형태입니다. As well, 또한 역시. Whether we like it or not. 우리가 좋아하든 아닌 간에 하여튼 어떻게? 우리 제복, 우리의 겉모습 다 우리의 일부, 유니폼의 일부라고요. They are very powerful statements. 그것은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About 뭐에 대해서? What to expect. 예상하는 것. From us. 우리로부터. 오랜 건 없었죠? Equally. 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얘들아. Equally는 내가 했으면 뭐라고 그랬어? 이와 마찬가지로 그랬지? 추가할 때 쓰는 말이야. 추가, 첨가를 쓸 때 쓰는 말.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 해석해서 해석도 다 되고 답도 찾았으면 읽지 말라고. 이 연결을 보면. 알았지? 우리는 시간 내에 빨리 푸는 게 목표잖아. 그죠?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근데 수업이니까 읽어야지.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powerful statement. 그것은 또 강력한 진술이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강력한 진술, 다른 사람에게도 강력한 진술. 양쪽 다 영향을 끼친다. 됐나요? About 뭐에 대해서? What do you expect about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서 무엇을 예상해야 될지에 관한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강력한 진술이다. 그 다음, this, 이것은. 얘들아, 컴마 나오면 무조건 괄호 묶어. 알았죠? 그리고 이건 내가 푸는 방식인데요. 컴마 나오면 난 안 읽습니다. 컴마 내용은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될 때만 읽어보세요. 알았죠? 의미를 알고 있다면 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This, 이것은 together with, 뭐와 함께, the way, 방식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겉모습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과 함께, 이것은 powerfully, 강력한 shapes, 모양입니다. 형성합니다. 강력하게, 이게 동사네요. 강력하게 형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강력하게 형성합니다. 됐나요? 결국 달고한데 뭐? 제목 졸라 중요한. 됐냐? 끝이야 이게. 알았죠? 그래 구조 갑시다. 이거 만드느라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립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두세요. 내가 프린트 나눠줬었죠. 내가 그거 갖고 다니면서 문제 풀어보고 나서 이거 꼭 해보라고 그랬지. 그치? 이거 해봐. 이제 니네 고2 올라가지만 이거를 지금부터 연습하기 시작하면 고3 올라가서 엄청나게 편해집니다. 한 지문에 단어 5개, 6개 몰라도 답 찾을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냥 연습해보세요. 알았죠?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글의 구조가 비슷하다. 도입 예시가 썼습니다. 뭐에 대해서? 유니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서 얘는 뭐? 경찰복, 의사의 가운, 사제복 같은 걸 얘기했고요. 주제, 제복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서 얘기했어. 내가 아까 주제문이라고 얘기해 준 부분 있죠. 그게 바로 제목이, 아니 제목이 제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 주제에 대한 설명합시다. 타인에게 역할 및 행동 방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보인다. 타인에게 영향을 끼친다. 누구에게? 그 옷을 입고 있는 당사자에게도 역할 및 행동 방식을 형상한다. 양쪽 다 영향을 끼친다. 요약! 제복은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전달해 줍니다. 여기 대중고 없죠? 대중고 없지? 선생님이 대중고를 내신 대비를 계속 해왔었거든. 니네 1학년 말고 이제 고3 올라간 애들, 고2 애들 해줬었거든. 해줬는데 대중고는 맨 마지막에 서술형 두 문장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나와. 어떤 방식으로? 글 쫙 주고 다음 아래 문장은 윗글을 요약한 문장이다. 알맞게 영작하세요. 단어 몇 개 주고 끝나요. 알았죠? 그래서 애들 연습시키는데 요약을 만들어 보고요. 근데 대중고에서는 숙제 이 시험들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문 있지. 이거 딱 보면 뭐 생각나? 뭐뭐뿐만 아니라 보이죠. 그죠? Not only A but also B 혹은 B as well as 사용해서 영작하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구문을 사용해서 영작하게끔 된다고.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모두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대화고 동패고를 제외하고 점점 이 문제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2 올라가서 서술형에서 분명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내면 한글은 주지 않지만 영어 단어를 모두 주고 변형 안 해도 된다라고 내는 경우도 있고요. 대진고처럼 일부 단어만 주고 영작하세요 하고 빈칸만 딱딱 줍니다. 알았죠? 그런 식으로 낼 수 있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니네들이 요약도 해보고 니네들이 알고 있는 구문 중에 어떤 걸 갖다 놓으면 요약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요. 알았죠? 이건 not only A, but also B를 써서 영작하면 됩니다. 왜?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복을 입은 나한테도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건 not only A, but also B밖에 없어. 됐어?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not only A, but also B 제일 많이 내고요. 강조 구문도 되게 많이 냅니다. 근데 2학년, 지금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 마지막 기말고사 때 내가 화들짝 놀랐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영작을 할 겁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우리 내신 들어가면 한 문장, 두 문장 볼까 말까 거든요. 그런데 후지를 쓰는 게 답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못 풀겠더라고요. 이게 대중고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컷이 84, 86, 이 지랄로 나오지. 그치? 대중고에도 열심히 하는 거 알거든요. 근데 1등급 컷이 되게 낮습니다. 어려워요. 요약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문으로 영작 한번 해보는 거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알았지?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영작을 하려면 어법하고 구문은 필수입니다. 그거 두 개 모르면 영작 안 돼요. 알았죠? 이거 꼭 알아봅시다. 됐나요? 넘어가 봅시다. 하여튼 양쪽 다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었었죠. 그 다음은 4번 갑시다. 개인주의와 관련된 글이었네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질문 봅시다.
자, 개인주의 한번 나옵시다. 얘들아, 개인주의는 우리 질문에 나오게 되면 쉽게 했겠냐, 어렵게 했겠냐, 아니, 쉽게, 좋게 썼겠냐, 나쁘게 썼겠냐. 개인주의. 내가 항상 얘기하죠.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수능을 잡을 때는 윤리적이고,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사람이 되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개인주의 자체가 좋게 표현될 리가 없습니다. 알았죠? 개인주의는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요지글은 4번이었습니다. 개인주의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CBD란 단어가 왜 주어졌을까요? 모르겠네요. 자, 하여튼 다 안다는데. 중요한 건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많이 나오는 문장 패턴에서요. 여러분들 다 알죠? while 다음에 주어, 동사. 그 다음 콤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고. 항상 뭐라고 해요? 주제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됐나요? while은 뜻이 뭐라고 해요? 뭐뭐 이지만 반면에 라는 뜻을 쓸 때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를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거 눈치채셔야 됩니다. 니? 자, 가보자. Y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지? 비교대조할 때 쓰는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 양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알았죠? 한번 가보자. 처음부터 문장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이요. While individualism, topic이라는 거 알아두겠죠. 이 글의 글감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건 gives us strength. 뭐 하지만 힘을 주기도 하지만. 근데 힘을 준다라는 거에 액센트를 맞춰서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것은 또한 create, 만들어낼 수 있다, 단점이에요. 그러네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문제를 풀 때 topic을 제대로 잡았으면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topic에 대해서 얘가 good로 얘기하고 있는지 bad로 얘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았죠? 개인주의는 얘는 지금 뭐라고요? 나쁘게 쓰고 있어요. 나쁜 거라고요. 그냥 단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if 뭐 한다면요? If not moderated, 뭐 절제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Moderate는 절제, 겸손, 적당한, 온건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절제되지 않는다면 By environment, 관여 with others. 다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절제되지 않는다면 개인주의라는 건 단점이 있어. 됐어? 뒤에 관해서 못해도 개인주의는 단점이 있구나. 안 좋게 얘기하구나. 라고 눈치까야지. 다른 사람들 누구 얘기하는 건데? 가족, 친구, 사회예요. 됐나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죠. 그죠? 첫 번째 문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써놨습니까? 문제 제기. 개인주의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핵심은 뭐?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냥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Pure, 순전한, 온전한 individualism, 개인주의는 may lead to, 뭐에 대해서 나와야 돼?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야 되잖아. 뭐가 안 좋다는 말을 이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lead to, 이끌지도 모릅니다. 필로소피, 철학인데요. 컨비니언스, 편리주의입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고요. 개인주의요. 됐나요? 편리주의, 편리라는 철학을 이끌지도 모릅니다. And, 그리고, a lack, 뭐가 없대요. A participation in, 경계되네요. 참여의 부족. Appreciation, 이해에 대한 부족. Appreciate는 뜻 여러 가지 있는 거 알지? Appreciate 제일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게 무엇무엇의 가치를 인정하다의 뜻이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 1번이 무엇무엇의 가치를 인정하다. 사전 찾으면 이 뜻이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 많이 봤겠지만 감사하다의 뜻. 세 번째가 작품 같은 거 감상하다의 뜻. 네 번째가 이해하다, 인식하다의 뜻입니다. 네 가지 다 기출인데 우리 듣기 평가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지. appreciate가요. 듣기 평가에 나오겠네요. 감사의 뜻이 제일 많이 나와. 근데 독해에 있어서는 1번과 4번의 뜻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무엇의 가치를 인정하다의 뜻 잊지 마세요. 알았지? 제일 중요한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해라는 뜻을 쓰였습니다. 자, 이해의 부족. 이거 병렬 구조입니다. 참여의 부족, 이해의 부족입니다. 흔히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of the civic, 시민의 그리고 사회적인 process. 어떤 과정이 있어서 이해 부족으로 이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좋은 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네요. This limits, 이것도요.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제한하고 있습니다. Personal growth, 개인의 성장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수네 V1 뮤트. 우리 리모컨 보면 뮤트 써 있는 거 알지? 음소거 알잖아요, 그죠? 뮤트 약화시킨다 이 뜻입니다. 동사를 쓰여갖고 약화시킨다 이 뜻으로 써. 뭐 weaken. 언더마인 약화시키다 할 듯 많이 좀 알아두세요. 알았죠? 있나요? 약화시키다 할 듯. 자, 이것은요 V2요 약화시킵니다. Gaining leadership skills and traits. Gaining 얻는 것을요, 리더십 기술과 trait, 리더십의 특징들 이런 것들 자질들을 얻는 것을 약화시키고. Deprive 빼앗아 버립니다. V3가 되겠네. One of one, 여기서 one은 일반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지. The true context of life, 삶의 진정한 맥락, 진정한 상황들 중에 하나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that is the reality model of one's mind. That은 앞에 있는 life를 수식하는 거네요. That은 주격공개 되면서 어떤 삶인데, the reality model, 현실적인 모델. 여기 one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현실적인 모델의 삶의 진정한 맥락의 하나를 빼앗아 버립니다. 해석은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제한하고 뭔가 약화시키고 뭔가 빼앗아 버리고 현재 단점에 대해서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biggest problem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now has,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is that, 괜히한데 we do not interact personally much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 뭐하지 않습니다. 상호작용하지 않는데요, 개별적으로요. 했나요? 많이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 개인주의의 단점에 대해서 모의병이 있어. 개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냥 그거 얘기하는 거죠. 계속 까고 있습니다. 알았죠? Our technology, 우리의 기술은 removes, 제거했습니다. Some of reality, 현실의 일부를 없앴고 replace 나오면 항상 뒤에 with 찾으시고요.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죠. 해석 정확하게 해야 돼. A를 B로 대체하다야. A 빼버리고 B를 쓴다는 얘기죠. 그것을 perception, 인식, relativity, 상대성, inherent, 내재된 self interest. interest는 흥미라는 뜻도 있지만, 재미라는 뜻도 있지만, 이익이라는 뜻 잊어먹으면 안 돼. 세 번째는 뭐? 이자라는 뜻도 잊어먹으면 안 돼. 너네 은행에다 돈 맡기면 이자 붙여주잖아. 그치? 이자로도 쓰이니까 같이 알아주시고. 내재된 이기심, 자기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체가 됩니다. Often, 그리고 종종 pushing, 우리를 내몰면서요, 편리함으로 내몰면서. 이기주의가 풍부하다 보고 우리가 새로 어떤 기술들이 발전되잖아. 이런 기술들 발전되는 게 우리의 이기심을 더 강화시킵니다. 개인주의를 강화시킵니다. 사회가 계속해서 엉망이 되고 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 다음은요. We look at the world.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As more centered upon us. 이거 뭔데? 개인주의의 끝판왕이죠.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보고 있다고 바라본다. 됐나요? And we give ourselves. 우리 자신에게 undue라는 단어, 과도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줍니다. On the reality of events. 사건들의 실체, 현실에 대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우리 자신에게 부여한다. 됐나요? 모든 사건은 나로,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이 개인주의 끝판왕. 그냥 계속해서 깎고 있는 거지. 그치? 상호작용 안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지. 그 다음이요. We need to move into position. 우리는 그래서 need to. 예비 고1을 수업할 때도 이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장에서 어떤 문장이 강력한 문장이고 주제문인지 발견하는 게 우리의 임무잖아. 급선무잖아. 아니, 지문들이 다 나와 있으면 이거를 다 완벽하게 해석할 줄 알면 무조건 다 1등급이지. 근데 특목고 다니는 외고나 과고 애들도 이거를 완벽하게 다 해석해서 만점 받는 애들은 없습니다. 알았죠? 단어 모르는 거 분명히 나오고요. 완벽하게 해석이 안 돼도 걔네들은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핵심 문장인지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제일 강력한 문장이 명령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명령문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시간 들여서라도 정독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들입니다. 조동사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게 must죠. 그죠? must 들어가 있고 have to 같은 의미지. 그지? 그 다음 need to. 됐냐? 제일 강력한 문장이야. 우리는 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거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여러분들이
권유하는 표현이라고 알고 있는 헤드베러 있죠. 헤드베러도 정말 강력한 문장입니다. 너 뭐만 하는 게 나아. 즉, 너 그거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투형법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쓰여있는 거예요. 문법을 공부한 친구들은 비투형법에 대해서 아마 공부했을 겁니다. 예정, 의무, 운명, 가능, 의도를 나타낸다. 기억나냐? 이 중에서도 의무요. 알았죠?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했어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을 때도 해석 잘 하시고요. 그 다음 should은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 should랑 같은 의미인 ought to라는 것도 해석 정독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강력한 문장이라고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We need to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위치로 이동해야 돼요? 무슨 위치? Not thinking the world rotates around us. 여기요. Not A, but B 구문이죠. Not A, but B도 내가 강력한 주제문이라고 그랬었지. A가 아니라 B이다. 얘는 B의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맞춰야 될지, 딱 들어맞아야 될지 그것을 생각하는 위치로 우리는 이동할 필요가 있다. 개인주의 버리고 내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융화될지를 고민해보라. 주제문의 제주술 결론이잖아. 그냥 이건 문장의 구조를 따지면 그래 구조이겠네. 그래 구조 갑시다. 맨 마지막 문장이요. This is the concept of context. 이게 맥락. 컨텍스트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맥락, 상황, 환경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됐나요? 이것이 맥락이라는 개념입니다. 맥락, 뭔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인주의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 구조 갑시다. 문제 제기요. 과도한 개인주의의 폐. 내가 얘기했었죠. 토픽을 인디비주얼 의무로 잡았는데 뒤에 보니까 안 좋은 말만 계속 나오잖아. 단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한한다, 빼앗아간다 계속 그 말 반복하지. 그래서 개인주의 폐가 문제 제기였었고 문제 설명입니다. 완전한 개인주의 영향 및 기술로 인해서 개인주의가 심하게 됐다. 그래서 편리주의, 개인의 성장을 제약하고 이기심으로 현실을 대체하고 있고 해결책이요. 세계의 중심을 개인이 아닌 맥락과 조화의 관점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다. 어때요? 이게 맨 마지막 문제죠. 그죠? 이게 핵심이야. 됐어? 그런데 우리 눈에 뭐가 들어왔어? Need to가 들어왔다. Need to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독하셔야 돼요. 됐나요?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요. 주제문 갑시다. 개인주의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 주위, 우리 주위를 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는 맥락이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문제 변형하면 컨텍스트 빈칸으로 됩니다. 알았죠? 이게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 이기주의 버리고 개인주의 버리고 맥락,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상호작용해야 된다. 이게 빈칸으로 들어갑니다. 됐나요? 이런 걸 왜 얘기해 주냐면 여러분들이 지문을 봤었을 때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어떻게 문제를 변형했구나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영어 실력 늘어요. 됐나요? 내신 대비할 때도요. 연계, 예감 다 정리해 놓은 건데요. 뭐 빈칸, 어휘, 요약, 뭐 이거 뭐 무관한 문장 이런 걸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였었고 어휘들 다 써놨는데 개인주의, 자기 이익, 자기 중심이죠. 자기 중심, 그 다음에 이기심 셀프리스니스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이건 이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타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알트루이즘입니다. 알트루이즘, 이타주의. 이타주의가 뭔데?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게 이타주의야. 이거 필수어야. 알트루이즘. 했나요? 이타주의. 알아두시면 되고. 상호자, solidarity라는 단어. 결속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요. 넘어갑시다. 4강의 5번으로 넘어갑시다. 5번 보시면 이게 핵심적인 문장이 있었거든요. 핵심적인 단어 뽑았는데요. Think about thinking. 사고에 관해서 사고하기. 라는 게 이 핵심이었는데 한번 봐봅시다. By thinking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부분에서요. 우리 in ing가 하면 또 뭡니까?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렵지 않지?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on이나 upon이요. on ing나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의 뜻입니다. 그지? 그 다음 by ing는
형님 봐봐. 얘는 아닌지는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이건 수고도 아니죠. 그죠? 얘는 좀 알아들이지. 온 아닌지 오프라인인지. 바이아인지는 뜻 모르는 사람 없죠. 어머 함으로써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닐까? 내가 이걸 해석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뭐뭐 함으로써. 뭐뭐를 함으로써. 내가 얘기하지만 글의 구조 중에서 모의고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제가 앞에서 본 것처럼 problem solution 구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아까도 개인주의 문제가 된다. 근데 거기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 솔루션을 제공하고 끝나지 않니? 솔루션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주제가 되는 거야. 됐어? 근데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바이아인지. 알았지? 바이아인지 나오면 꼭 정독하세요. 알았죠? 문제 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니까요. 됐냐? 어떻게 함으로써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봐봅시다. By taking a conscious interest, 의식적인 관심, 흥미를 가짐으로써 in your brain, 너의 대가리 뭐였다? 뇌에 대해서요. 알았죠? And 그리고 이시가리 키우는 건 뇌가 되겠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너의 뇌에 대해서, 그리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의식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됐어? 여기까지? 이거 하는 얘기야. 이게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And 그리고 by 계속 연결되네. By ing. 그리고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써 Some of the technique, 여러 가지 기법, 그것에 따르는. 그러니까 뭐야? 뇌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관심을 갖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심을 가져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기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의식적으로 행동해봄으로써 You can acquire, 너는 얻을 수 있어. 다양한 유용한 정신적인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다. 문장 어떻게 바꿔볼까요? 너 유용한 정신적인 다양한 기술들 습득하고 싶어? 그럼 이거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치? 이거 주제문이야 그냥 이거. 알았죠? 됐어요? 뭐 하부라고요? 너의 뇌에 대해서 그리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따르는 몇 가지의 기술들을 네가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첫 번째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됐냐? 바이 아인지 구문은 꼭 알아두세요. 알았죠? 여러분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여기 아래도 써놨지만 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식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유용한 정신들,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어.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해. 됐어? 자, It is really very difficult.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It won't happen by accident. 그거 우연히 발생하지도 않아.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써놨어. 위 문장에서. 네가 일부러 해야 된다고. 우연히 안 일어나니까. 됐니? 그 말을 연계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액센트는 사고라는 뜻도 있고 사건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연이라는 뜻 잊어보면 안 돼. 알았지?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도 써놨어. 어렵진 않지만 저절로 안 돼. 즉 위에서 언급한 의식적인 노력해야 돼. 반복하고 있다고. 됐나요? 일부러 네가 찾아서 해야 된다. 그 다음 The prevalence, prevalence라는 단어 널리 퍼져 있음. 좀 어려운 말로 많이